좋아, 아무도 없지. 간식 먹어야지. 무선 이어버드를 빼고 초콜릿을 넣는 거야. 정말 달콤하고 맛있겠다. 이제 살짝 흔들어야지. 다 굳고 나서 꺼내면 돼. 짜잔! 초콜릿 이어버드. 맛있어. 이런 좋은 생각을 해내다니. 배고픈데 벌로 남아야 한다니. 지각 좀 할 수도 있지. 못 참겠어. 뭐 좀 먹어야지. 쿠키 봉지가 있는데 아직 남은 게 있을 거야. 부스러기라도 좋아. 내 입으로 들어가라. 이게 다야? 이런. 뭔가 먹을 게 있을 텐데. 혹시 여기? 좋았어. 사탕 한 조각이 있어. 예스. 바로 이 맛이야. 하지만 아직도 배고파. 선생님, 여기요. 화장실 가도 돼요? 안 돼. 벌 받는 중이야. 이거 보세요. 많이 썼어요. 아직 더 써야 돼. 저기 앉아서 날 감시하고 있다니. 안 보네. 얼른 전화를 걸자. 데이빗, 나 벌 받는 중인데 배고파 죽겠어. 도와줘. 정말? 먹을 거 갖다 달라고? 간식을 몰래 가져가야겠군. 어디 보자. 선생님은 책상에 있고. 어머나, 데이빗! 나 여기 있어! 메디슨, 내가 왔어. 기다려. 이 스케이트보드에 간식을 실어야지. 간식을 테이프로 보드에 붙이기만 하면 돼. 온갖 맛있는 간식으로 덮는 거야. 이제 얼른 이걸 메디슨에게 배달하자. 이것 좀 봐. 난 천재야. 이걸 내려놓고 굴리기만 하면 돼. 어머나, 스케이트보드가 오고 있어. 잡았다. 뭘 보냈는지 보자. 좋았어, 성공이야. 이 맛있는 간식 좀 봐. 냄새도 너무 좋아. 선생님은 전혀 몰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플라스틱 테이프 한 장을 가져올게. 이제 뒤로 접을게. 함께 붙이되 약간 틈을 둘 거야. 주머니를 만들고 싶어. 붙여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휴, 해냈어. 다음 이 작은 하트를 넣을게. 너무 귀여워. 근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통에 글리터 용액을 채워뒀어. 노즐을 주머니에 꽂을게. 이렇게. 그런 다음 채워줘. 엄지와 손가락으로 밀봉할게. 세면 안 되거든. 우, 점점 커진다. 진짜 부드럽고 말랑말랑해.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게 느껴져. 으아, 인생은 참 불공평해. 어? 어? 좋아! 이거 대박이다. 고마워, 엄마. 저것 좀 봐. 있지?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안녕. 즙이 많고 오렌지 맛이 날 것 같네. 넌 될 거야. 잘 먹어야지. 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무슨 문제라도 있어. 메롱, 넌 날 못 먹어.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오렌지야. 내겐 항상 백업 계획이 있지. 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저 달콤한 열매는 내 거야. 이제 곧. 있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이렇게 어려워?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이건 어떠냐? 방금 저 오렌지가 날 공격한 거야? 못됐어. 나 미워. 잡았다. 왜 그래, 아가? 울지 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오렌지를 도마 위에 올려놓을게. 그런 다음 반으로 잘라. 이제 좋은 부분이야. 껍질 가장자리를 눌러줘. 이렇게 하면 오렌지 과육이 부드러워져. 끝까지 다 돌아볼게. 하면서 껍질을 뒤로 밀게. 그러면 과육이 튀어나올 거야. 신선한 냄새가 나. 자, 자스민. 우와, 이게 무슨 마법이야? 너무 맛있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 고마워, 엄마. 그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 우와, 엄마가 최고야. 정말 고마워. 근데 내가 그렇긴 하지. 사랑해, 아가. 잠깐만. 씨가 나왔어. 잠깐만. 넌 이게 재밌는 줄 알지? 맞아, 메롱. 본 거야. 아니야,
또 뭐가 있지? 이거 괜찮아 보이네. 엄마! 엄마! 아, 관심 좀 줘! 좋아 보이네. 이제 엄마 보게 냅둬. 안녕하세요, 미식가님.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요리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 초콜릿이에요. 이것 좀 봐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정말 멋져. 저 요리사 나치 익은데. 엄마는 재밌게 안 놀아줘. 지루해. 저거 립스틱인가? 갑자기 상황이 흥미로워졌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쁜 일이야 생기겠어. 너무 예쁠 것 같아. 모델 같을걸. 야, 자스민, 이 쇼 좀 봐. 자스민?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네. 더 줘. 안 돼! 무슨 일이야? 안 돼! 먹지 마! 저건 다른데. 잠깐만, 내 멋진 코스염을 고쳐야겠어. 나의 이 다재다능한 손으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줄게. 초콜릿을 잘게 부술게. 그리고 숟가락에 올려놓을게. 촛불 위에 올려놓을게. 녹을 때까지 부드럽게 가열해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됐다, 초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립스틱 홀더에 부어줘. 깨끗한지만 확인해줘. 맨 위까지 채워줘. 흘리지 마. 다 하고 나면 굳을 때까지 기다려. 다 된 것 같아. 이제 먹을 수 있는 립스틱이 생겼어. 내가 또 해냈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할걸. 받아. 우와, 대박이야. 와우, 저 셰프 정말 창의적이야. 나도 봐도 돼? 잠시만. 와우, 진짜 립스틱 같아. 거부할 수가 없어. 야, 엄마 이리 줘. 아, 맞다. 그렇지. 우와, 내 취향에 딱 맞는 립스틱이야. 보기만큼 맛있기를. 자, 간다. 맛있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깜빡했네. 예뻐, 우리 딸.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뭐야, 엄마!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제 잘 시간이야, 아가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미안해, 자스민. 내일 끝내자. 뭐야? 넌 자야 해. 여기 좀 봐.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진상 부리기. 아야, 내 귀.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곰돌아, 미안해. 끝났나? 곰돌이가 다쳤어. 괜찮아, 아가야. 내가 고쳐볼게.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겠네. 아니야, 살짝 무서운걸. 괜찮을까? 노력 중이야. 다시 해보자. 잠깐만, 알겠다. 이 곰돌이는 변신을 할 거야. 팔과 다리를 없앨게. 몸통은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대신 여기에 뭘 둬야 해. 생각해봐야겠어. 알겠다, 이 베개가 필요해. 내가 쓰고 있었는데. 이제 곰돌이 거야. 날 믿어. 엄마가 잘 알아. 글루건이 필요해. 베개 중앙에 접착제를 바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곰돌이 머리가 필요해. 베개에 붙일게. 그런 다음 팔도 똑같이 할게. 마지막으로 다리야. 아늑해 보여. 자스민, 이거 좀 봐. 곰돌이가 매일 밤 너와 함께 할 거야. 와, 곰돌아, 돌아왔구나. 안아줘. 보고 싶었어. 너무 사랑스러워. 이제 잘 시간이야. 좋은 꿈 꾸렴, 아가야. 와, 말도 많은데 하나도 말이 안 돼. 이걸 꼭 알아둬야 해. 시험에 나올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만 들려. 이 수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지? 간식이야. 듣는 건 배고픈 일이야. 달콤한 사탕. 잠깐, 사탕 포장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맛있겠다. 뭐하는 짓이지? 안 돼, 너 규칙 알잖아. 수업 시간에 간식은 안 돼. 그건 내가 가져갈게. 나머지도. 어쩌겠어. 진짜 사탕인지 확인해야겠어. 응, 100% 설탕이야. 어디까지 했더라? 좋아, 과자는 안 돼.
하지만 탄산음료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거면 되겠어. 근데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숨겨야지. 아무것도 몰라. 잠깐,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그건 내가 가져간다. 아,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마지막 경고야, 알렉스. 등을 돌렸어. 빨리 끝내야겠어. 그렇게는 안 되지. 뭐? 인정해. 난 너무 잘해. 내가 버려줄게. 거의 됐는데, 맛을 느낄 뻔했는데. 지켜보고 있다. 이런, 쌤 너무 빡셔. 좋아, 이제 그만할게. 잠깐만, 내 딱풀.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쓰면 될 것 같아. 먼저 풀을 꺼내고 튜브 안쪽을 닦을 거야. 다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 필요해. 그런 다음 같이 눌러줘. 슈퍼 캔디볼을 만들고 싶어. 튜브를 그 안에 누를게. 이러면 공 한 부분이 잘려. 그런 다음 나머지 사탕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이건 나중에 써야지. 이제 사탕 막대가 생겼지. 돌리면 사탕이 나와. 계획한 대로 되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맛있어. 잠깐만, 이 기분 좋은 냄새는 뭐지? 또야, 사탕 냄새야? 어? 아니요, 그럴 생각 없는데요. 왠지 안 믿어지는데. 자세히 봐야겠어. 맘대로 해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 쓰던 딱풀을 썼을 뿐인데. 그래? 사실인가 봐. 사탕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좋아, 내가 틀렸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괜찮다면 풀칠 좀 해야겠다. 정말 맛있어. 이 수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의 걸작품이 거의 완성됐어. 아, 박물관에 걸리겠어요. 잠깐, 내 그림보다 훨씬 잘 그렸네. 눈을 가늘게 뜨면 더 좋아 보일지도. 뭐래, 끔찍하잖아. 금방 올게. 이 부스러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어. 나도 저런 걸 그리고 싶은데. 잠깐만, 할 수 있을지도. 이 비닐랩만 있으면 돼. 그림 위에 둘게. 위에 그림을 그리면 돼. 윤곽선만 그리면 돼. 정말 쉬워. 난 천재야.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도 분명히 이걸 할걸. 베끼는 게 아니라 영감을 얻는 거지. 이제 비닐랩을 벗겨낼게. 그리고 빈 종이 위에 올려둬. 밀대로 잉크를 옮길게. 짜잔, 멋져. 내가 뭘 했는지 봐, 저스틴. 말도 안 돼, 내 거랑 똑같아. 대박. 천재들은 생각이 비슷하지. 우린 진짜 재능이 넘쳐. 하이파이브. 오예, 이래서 우리가 절친인 거야. 거기 멈추세요. 들어간다. 저기요. 저 누군지 몰라요? 잠깐, 저요? 먹을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이제 알겠어요? 어쩌라고요? 내 사진도 걸려있는데. 그래서 먹을 거 있어요? 팔 들어보세요. 어디 보자. 괜찮네요. I'm the bad guy! 우후! 됐다. 못 들어오는 줄 알았어. 이건 벗어야지. 잠깐만. 유명 가수가 아니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오, 깜짝 같았어. 또 완벽한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 늦어서 미안해요. 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지? 막대 사탕인가? 네, 딸기 맛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놔. 아주 재밌네요. 잠깐만요, 진심이에요? 안 돼, 그만해요. 막대 사탕 내놔. 지금 당장 줘. 놔. 절대 안 돼요. 없어졌어. 젠 마법사야. 야, 교실에 사탕은 반입 금지야. 무슨 말이에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전 사탕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두고 보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 알아. 어디에 있어? 그만 저항해. 안 돼! 내 달콤한 사탕! 완전 별로야. 못됐어. 응, 맞아. 너 규칙 알지? 하하,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음에는 더 잘해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요. 비켜요. 아, 또 실패다. 시도해볼 만했어. 자, 또 잊어버린 건요? 아, 맞다. 가봐야겠다. 화장실이 저절로 청소되진 않지. 근데 이건 가져갈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또 봐요. 믿기지 않네. 이번 주에만 네 번째야. 시작할까? 방금 뭐죠? 너무 헷갈려요. 너무 배고파. 간식이 먹고 싶은데. 어쨌든 수업 시작하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답할 수 있을 것 같니? 어려운 문제네. 잠깐만, 분필이? 잠깐, 그거다. 요리할 시간이야. 냄비에 초콜릿을 넣을게. 이제 열을 올려. 초콜릿을 녹여줘. 정말 맛있어 보이네. 이제 이걸 주사기에 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훨씬 쉬워져. 빨대에 짜 넣어줘. 다 간다.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 이 정도면 충분해. 빨대를 잘라. 엄청 날카로운 칼이네. 조심. 이제 빨대를 꺼내. 와우, 초콜릿 막대가 생겼어. 분필처럼 생겼지? 하, 이건 다 쓴 것 같아. 더는 못 써. 분필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하, 여기 있네. 냄새가 너무 좋아. 이게 필요해. 잠깐만요. 뭐라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이거면 될걸? 하, 안 되네. 뭐가 문제지? 잠깐만, 이거 초콜릿이야? 와우, 꽤 맛있네. 더 먹고 싶어. 냠냠. 매일 먹을 수 있겠는데? 잠깐, 음식은 안 된다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저기요.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요.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야겠어. 으악! 이거 혀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어지러워. 속았지? 내 혀는 멀쩡하다고. 사탕이나 먹어야지. 어? 암냠냠냠. 세상에. 다시 가져가야지. 내 혀는 아주 멀쩡하니까 걱정 말라고요. 이게 뭐지? 이걸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마법 좋아하길 바래요. 짠! 숙녀분을 위한 장미 한 송이. 꽤 멋지죠? 지루해. 졸려. 지금이 기회야. 조용히 해야 해. 아빠를 깨워서는 안 돼. 아기처럼 자고 있네. 으악, 지퍼가 시끄럽네. 휴, 거의 다 열었어. 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런, 어디로 간 거지? 쉿, 여기 밑에. 응,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껌을 맛있게 먹어볼까? 에헴. 거기 누가 있나? 이건 어디서 난 거지? 으악! 정말 실망이야. 이건 내가 갖고 간다. 싫어? 하지마. 잠깐만, 이게 더 쉽네. 메롱. 껌도둑이야. 이게 뭐 좋다고. 그건 내 거야. 아니, 너 거였었지. 한번 먹어봐야지. 오, 과일 향이 나네. 괜찮은 것 같네. 잠깐만. 우와우, 맛이 장난 아니네. 마음에 들어. 안 돼! 먹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잠깐! 이거 편리하네. 너무 졸리다. 슬쩍! 와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 아빠가 알면 안 돼. 와우! 이것 좀 봐. 엄청 길어. 이상하네.
거의 다 왔는데 무슨 일이야? 동작 그만. 오, 안 되지. 이리 내놔. 아, 거의 먹을 뻔했는데. 내가 더 먹어야지. 이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재밌네.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어. 맛있어. 정말 짜증나. 뭐, 하나 남았어. 이건 뺏기기 싫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적당한 순간을 기다려야 해. 풍선 불어야지. 역대 최고의 풍선을. 아, 다 끈적거려. 지금, 이때다. 껌을 테이프 디스펜서에 넣어. 여기 무슨 일이야? 껌 없지, 그치? 없지, 당연히 없지. 봐, 여긴 아무것도 없어. 껌 없다고. 저건 뭐야? 내 화분인데. 비어있네. 말했잖아.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군. 좋아. 휴, 드디어 갔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완벽한 크기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맛있어. 숙제해야겠다. 이 책은 이해가 안 돼. 다른 나라 말인 것 같아. 잘 됐네. 엄마 같다. 결국 책은 유용하다는 게 밝혀졌네. 잠깐, 사탕 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야? 으아! 대신 이거 먹어. 진심이야? 응, 집안에서는 사탕 금지야. 이건 역겨워. 으액. 다행히도 난 항상 한수 앞을 보지. 뭐라고?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다고. 속았다. 이건 내 비상용 사탕이야. 양상추를 여기에 넣을게. 이걸 어떻게 먹어? 뭐야? 마일즈! 으악! 그냥 화분을 옮겨 심고 있어. 좋아 보이지? 취미가 생겼다니 다행이야. 사탕을 못 먹겠어. 엄마가 다 보고 있어. 아, 알겠다. 잊을 뻔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바. 으악! 정말 아름다워. 먼지가 너무 많아. 안 돼! 캔디바 내려놔! 잡았다! 안 돼! 잠깐만, 이건 양상추가 아니네. 사탕은 안 돼. 진심이야. 알았어, 양상추 먹을게. 왜? 훨씬 낫네. 착하지? 맛 없어. 난 토끼가 아니라고. 그래도 요요는 있으니까. 트릭샷! 잠깐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일할 시간이야. 요요 윗부분을 제거할게. 이렇게. 그런 다음 사탕으로 채울게. 완벽한 은신처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뚜껑을 다시 끼워. 제자리에 딱 들어가. 에헴, 뭐 하는 거야? 안녕 엄마. 그냥 요요 기술 연습 중인데. 아, 그렇군. 넌 언젠가는 프로가 될 거야. 날 널 믿어. 계속해 아들. 하, 속았다. 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달콤한 사탕. 정말 보고 싶었어. 우와, 진짜 맛있어. 응,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 이 숙제 어렵네. 잠깐, 뭐라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런 공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날 내버려둬. 넌 낙제야, 저스틴. 그래서 난 좋아. 무슨 소리야? 멍 생기겠다. 방이 돌고 있어. 아니야, 뇌진탕인가 봐. 왜 그래, 아들? 물리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돼. 나 낙제하겠어. 아야, 내 머리. 잠깐만, 아들. 반창고 붙여야겠어. 오, 심하네. 더 조심해야겠어. 아, 이제 낫네. 뭐야, 이게 더 중요해, 아빠. F를 받을 순 없어. 공부하면 돼. 하고 있어. 근데 자꾸 잊어버려. 잠깐, 알겠다. 바로 그런 태도야, 저스틴. 응? 반창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가져갈게. 이거면 다 해결될 거야. 잘 가라, F. 밴드 뒷면을 떼내. 이 종이에 공식을 다 써뒀어. 반창고 중앙에 놓을게. 그럼 답이 항상 근처에 있게 될 거야. 이 시험에서 1등 할 거야. 오, 너무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생생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시험은 쳐야 해.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어요. 잘해봐. 그게 필요할 거야. 그건 쌤 생각이고. 이 반창고를 떼어낼게. 필요한 건 다 있어.
야, 이거 꽤 똑똑하잖아, 그치? 아, 미술사 아니었어?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어. 난 절대로 합격 못 할 거야. 잠깐만, 선생님이 한눈 판다. 지금이 기회야. 교묘하게 해야 해. 휴대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바로 이게 필요했어.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무슨 일이야? 저거 돈이야? 하하,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언제부터 있었지? 충분히 오래 있었어. 폰 내놔. 너한테 실망했어, 알렉스. 이제 시험 끝내. 믿을 수가 없네. 네네, 그러던가. 내 휴대폰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내 과자는 안 가져갔잖아. 이 과자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 답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나중에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장난해.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감자칩? 날 위해? 안 그래도 되는데. 또야. 방법은 하나뿐이야.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어, 기분 좋아. 이제 여기서 나가. 못됐어. 어, 울려고. 너무 불공평해. 무슨 일이야, 아들? 나 F 받았어,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 속상해하지 마. 잠깐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겠다. 먼저 돋보기에서 손잡이를 떼어내야 해. 다음 카드로 만든 튜브가 필요해. 이걸 렌즈 위에 올려놓을게. 접착제로 제자리에 붙여줘. 글루건으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게. 다음 이 빨간 테이프가 필요해. 이걸 렌즈 주위에 감아 좋아 보이게 해야지. 자, 알렉스, 이게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뭐야? 눈에 대봐. 금방 올게. 잠깐만, 이거 좀 봐봐. 뭐야? 오, 알겠다. 답이 보여. 대박이야. 좋아, 시험 시간이야. 이번 문제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 난 자신 있어. 다들 그렇게 말하지. 시작해도 돼. 넌 낙제할걸. 난 잘할 거야. 벗어, 아빠, 어디야? 아니, 저건 나무야. 이 변장이 통할 줄 알았어. 알렉스, 여기야. 완벽해.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고마워, 아빠. 응? 뭐라고? 뭐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해. 조사해봐야겠어. 지금까진 좋아. 에헴,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봐요. 그래야겠어. 저기 이상해 보이는 건축업자가 있어. 이익! 자연스럽게 행동해. 모든 게 괜찮아 보이네. 내가 널 오해했나 봐, 알렉스. 휴, 아슬아슬했어. 정말 맛있어. 응, 스케, 넌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넌 날 행복하게 해줘. 우린 드림팀이야. 사탕 금지 규칙을 잊고 있었네.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코트에는 액세서리가 좀 필요해. 와우, 이것 좀 봐. 정말 멋지지. 캔디 벨트 테슬이야. 이건 필요 없어. 해보자. 말썽꾸러기가 오네. 교실에 들어가도 되나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봐.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스캐너가 모든 걸 보여줄 거야. 흥미롭네. 무언가를 포착했어. 사탕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가깝게. 어디 가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사탕이야. 알았어요, 걸렸네요. 난 사탕이 싫어. 당연하게도 코트 벗어. 너무 불공평해요. 이리 줘.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하, 사탕 챙겼다. 나머지 밀수품과 함께 넣어야지. 갔나? 이상하네. 이 신발을 쓸 계획이야. 이 부분에는 식용 접착제를 바르고 사탕 벨트를 붙일 거야. 이렇게 신발을 따라 끝까지 해줘. 정말 다채롭지? 이제 남은 부분을 잘라줘. 보기 좋게 만들고 싶어. 완벽해. 준비된 것 같아. 다시 시도해보자. 저 왔어요. 어? 나한테 몰래 다가오지 마. 쿠키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아. 잠시만. 이거 정말 지저분해지겠어. 물 내리는 거 잊지 말고요. 안녕.
생각보다 쉬웠어. 다음엔 더 잘해봐. 오늘은 조용하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오늘 수업 정말 기대돼요. 좋은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도 되나요? 사탕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맞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리네, 지금 당장.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좋은 생각 있어. 그래, 전 갈게요. 야, 아직 안 끝났어? 이 플립플롭을 가져와. 그리고 사탕끈이 3개 있어. 스트랩 아래에 사탕끈을 넣을게. 이제 그 주위를 감싸줘. 단단히 조여줘. 좋아 보이는데? 스트랩을 완전히 덮어줘.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야. 핀셋으로 스트랩 아래에 끈을 넣어줘. 반대쪽에도 똑같이 할게. 이게 내 다리끈이 될 거야. 다 된 것 같아. 이제 신어볼 시간이야. 꽤 편하네. 그리고 패셔너블해. 아깐 죄송했어요. 선생님 꽤 무섭잖아요. 모자 벗어봐. 알았어요. 그냥 제 평범한 머리카락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 신발들. 내 거랑 똑같아. 우리 신발 친구네. 쌍둥이 같아. 취향이 좋네요. 너 정말 착하네. 뭘 망설이고 있어? 들어가. Thank you. 야, 너 그거 막대 사탕이야? 달콤하고 달콤한 사탕 정말 맛있어. 저기요? 유후. 이런, 그게 아니야. 사탕 먹고 있어요? 아니, 이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보여준 거야. 내가 사탕을 먹겠어? 뭐? 짚어 올려? 그럼요. 끼인 것 같아요. 안 움직인다. 잠깐만, 그거 사탕이야? 깜빡했다. 표지판을 봐. 사탕 반입 금지. 난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수업에 듣겠다. 저리 비켜. 우와, 넘어진다. 안 돼. 내 팔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미안해. 다음에 봐. 그건 네 잘못이야. 기대가 컸는데. 잠깐만, 알겠다. 이걸 고치는 방법을 알겠어. 금방 들어올게요. 깨끗한 운동화가 필요해. 신발끈을 빼줘. 끝에 사탕을 끼워. 그런 다음 다시 운동화에 넣어줘. 모든 끈에 이 작업을 해줘. 다른 쪽 운동화도 잊으면 안 돼. 준비됐어. 보기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 다시 만났군요. 손 좀 보여줘. 여기엔 사탕 없어. 스캐너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잠깐만. 작동하질 않네. 보통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문제 있어요? 그냥 수업에 들어가.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어요. 내 불쌍한 스캐너.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찾아야 할 사탕이 너무 많거든. 이걸 어떻게 숨기지? 주머니가 모자라. 경비원을 통과하지 못할 텐데. 나 완전 망했어. 맞다. 이 주머니를 깜빡했네. 휴. 잠깐. 먹을 거 없죠? 잠깐 좀 볼게요. 이게 뭐죠? 속옷이 두꺼워서요. 알았어요. 됐죠? 걸렸네요. 어휴,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중간 크기의 그릇에 사탕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바지 안에 넣으면 끝! 잠깐! 뭘 숨겼나 좀 봐야겠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고마워요. 우와! 정말 기억에 남을 손님이네. 성공이다! 이게 바로 해피엔딩이지. 어? 세상에! 와우! 가자!
안녕. 초콜릿 먹을 사람. 정말 최고의 밤이야. 저 잠시만요. 간식 확인 좀 해야겠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집혔는데요. 와우. 네, 굉장하죠? 고마워요. 휴.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죠? 우와! 창피하네. 휴. 단 거 먹고 힘 좀 내야겠다. 휴, 난 천재라니까. 잠깐!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팔 드세요. 뭐야? 네, 들어가세요. 팔 좀 드세요. 음식 금지라고? 완전 걸리겠는데? 어, 아직 남은 게 많은데. 이 머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빨리 생각해봐. 이거다. 초록 드래그 완성. 들어가세요. 저요? 네, 갑니다. 음식이 있으면 스캐너가 울릴 거예요. 에이. 네? 음식을 먹지 말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전 여기 놀러 왔지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난 규칙도 알고 바보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난 착한 사람이니까요. 우와, 실력 좋은데요? 음식 숨기지 말라고. 하! 랩 진짜 잘하는데? 들어가요. 오, 머리 멋진데? 이거? 심지어 맛도 있다고. 우와, 짱이지? 나 한 입만. 으아,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잠깐, 어디 좀 보죠. 들어가자. 거기 숨긴 음식 없죠? 여자분은요? 팔에 그게 뭐예요? 주세요. 어? 그걸 다 숨기고 있었다고요? 잘 가요. 최악이야. 어머, 이 이상한 애들은 뭐야? 아, 안녕하세요. 우리 둘 다 목걸이를 했네요. 목걸이 진짜 예뻐요. 저거다. 빨리 네 초콜릿 좀 줘봐. 나만 믿어. 금방 올게. 알았어. 자, 여기. 널 위해 만들었어. 그럼 시험해보자. 와, 목걸이 멋진데요? 네, 수공예품이에요. 들어가세요. 여기 진짜 멋지다. 그리고 내 목걸이도. 간식 좀 먹어볼까? 뭐부터 먹을래? 이거. 초콜릿 건배. 역시 초콜릿이 최고야. 이걸 못 가져올 뻔했다니. 얌.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아, 눈이 안 떠져. 이 수업 수면제가 따로 없네.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어, 이제 30분 남았다. 졸리면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어, 케빈이잖아? 저 얼굴을 보면 잠이 번쩍 깨더라. 내 머리 괜찮아? 오, 귀신 같잖아. 애니, 애니. 나 불렀어? 내 이름을 들었는데.
화장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신한 거야? 빨리 뭘 한 건지 말해봐. 바로 이거야. 비밀 아이섀도우지. 일반적인 지우개에 직사각형을 그려. 그리고 그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좋아하는 아이섀도우를 넣으면 돼. 잘 두드리고 나서 다시 케이스를 씌우면 돼. 브러쉬도 가져왔는데 다행이다. 살짝만 더 발라볼까? 예쁘지? 이제 피곤해 보이지 않아. 섀도우는 다시 숨겨야지. 살금살금. 안녕, 너 혹시... 우와, 너 눈이 정말 예쁘다.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예뻐. 고마워. 와, 케빈이 나랑 사랑에 빠졌어. 자, 뭔가를 보여줘. 코를 납작하게 해주라고. 내가 쟤한테 지다니. 충분히 연습한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정말 헛수고였어. 잠깐만, 내 기분이 나아질 방법을 알았어. 간식, 초콜릿이 도움이 될 거야. 오늘 최악이야. 대체 뭐야? 음식도 음료도 금지라고? 말도 안 돼. 난 이거 못 참아. 도움이 좀 필요해. 자, 뭐부터 먹을까? 우선 전화부터 받아야지. 여보세요? 뭐? 알았어, 나한테 맡겨. 그럼 이따가 보자. 좋아, 어떻게 도와주지? 간식 들고는 못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하, 그러면 되겠네. 좋아, 감자 튀김 봉지, 날 따라와. 넌 바로 이 앞에 숨는 거야. 물론 사탕도 잊을 수 없지. 넌 여기서 쉬어. 그래, 이거면 충분히 먹겠지. 다음은 재킷이야. 이 정도면 간식 숨기기 좋을 듯. 이제 버튼을 잠그면. 좋아, 내 근육 대단하지? 야, 너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와, 대체 뭐야? 인상적이지? 뭐, 암튼 이것 좀 봐. 근육은 천이 아니지만 네가 찾던 단짠단짠이 여기 다 있어. 이게 네 기분을 다시 띄워줄 거야. 좋았어, 설탕이 답이지. 마음에 들어. 자, 이제 다시 시합에 나갈 준비가 됐어. 조심해, 나 간다. 이 근육 좀 보라고. 재시합을 요청한다. 너 준비됐어? 이거 어려운데. 와, 내가 널 이겼어. 내가 최고야. 뭐? 내가 졌다니. 최악의 날이야. 제 시간에 도착했나? 그래, 가서 앉을게요. 뭐 하는 거니? 네. 힘들다. 힘든 와중에 미안한데 머리에 신경 좀 써야겠어. 머리빗이 여기 있었는데. 다행이다. 요즘엔 바람이 최악이라니까. 제니퍼? 수업 시간에 빗질이 웬 말이니? 내 빗이 왜 여기 있지? 젤리인가? 머리를 빗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제 손은 뺏지 못하실걸요? 좀 불편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게. 자, 공채?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 설명해줘야겠니? 평범한 공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빗 홀더로 쓸 수 있어. 글루건을 써서 이 빗을 금속 스프링에 붙이기만 하면 돼. 짠! 다 됐다. 완전 천재적이야. 간단하기까지 하고. 머리결아 부드러워져라. 제가 머리에 책을 문지르는 건가? 안경을 바꿔야겠어. 완전 속아 넘어갔어. 성공이야. 이 신발에 변화를 줄 때야. 발 뒤꿈치에 작은 사각형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할게. 다음 성냥갑이 필요해. 성냥갑을 비울게. 그런 다음 반으로 잘라. 이 조각만 있으면 돼.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바를게.
신발의 천을 그 위에 붙여. 그리고 장식용 구슬을 붙여줘. 작은 수납 공간이야. 사탕으로 채울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다시 신발에 밀어넣어. 딱 맞아. 신어보자. 잘 되길 비는데. 안녕하세요. 사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규칙은 알지? 사탕 스캐너는 날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깨끗한 것 같네. 이거 안전한 거예요? 그거 사탕이야? 알았어. 수업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해냈어. 제발 사탕 있다고 말해줘. 안녕 얘들아. 사탕! 사탕! 맛있게 먹어. 줘! 너무 좋아. 고마워 미아. 너가 최고야. 너네 정말 귀여워. 수업 중 간식 먹는 건 정말 짜릿하죠? 선생님이 모르신다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수업 중 누가 간식을 먹는 거야? 안 돼.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아휴. 안 됐네. 너네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겠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있어.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하려나? 사탕을 다시 가져오자. 뭐? 선생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 이거 보이지? 마시멜로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 그치? 거의 구분이 안 돼. 천재다! 서둘러야겠어. 그냥 분필처럼 늘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는 오신다! 휴. 자, 누가 이거 풀어볼래? 소피아, 이리 와서 풀어봐. 술판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신날 줄이야. 분필이 나를 부른다. 성공했네. 두 개를 한 입에? 한 번에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 소피아, 그거 여기 당장 내놔. 즐거움은 잠깐이었다. 자리로 당장 돌아가. 이게 뭐니? 맛있네. 가끔은 빠른 수정 화장이 필요해. 서둘러야겠다. 제니퍼. 저 공부하고 있어요. 제니퍼, 규칙은 알지? 네, 규칙 잘 알고 있죠. 제니퍼. 보지 마세요. 제발. 포기야. 절대 속일 수가 없네. 너무 심심하다. 이 펜으로 화장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알았다. 일반 마커에 붙은 라벨 스티커를 떼자. 이것도 떼고. 좋아하는 마스카라에 글루건을 사용해서 마커에 플라스틱 클립을 붙인 다음에 다시 라벨 스티커를 붙이면 완전 마커처럼 보인다고. 정말 깜짝 같네. 긴 속눈썹 없이는 못 살지. 선생님은 절대 모를 거야. 작업 완료. 이제 예뻐졌겠지? 제니퍼? 그 속눈썹은 대체 어떻게 만든 거니? 한번 찾아봐야지. 화장품은 없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 초능력이 다 떨어졌나? 이 비타민 기록하는 것만 끝내면 돼. 어?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닌자처럼 살금살금 들어가야지. 이 비타민은 어때? 사실 이건 속임수야. 상어젤리를 녹여서 만든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알약 포장지에 부었어. 엎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다 채운 다음에는 은박지로 다시 덮어주기만 하면 돼. 완벽해! 젤리로 만든 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닌자처럼 얼른 바꿔치기를 해야지. 좋았어! 닌자 퇴장! 다 됐다! 이거 맞는 건가? 그래, 맞을 거야. 실례합니다. 약 가지고 왔어요. 뭔데요? 또 비타민이에요? 어휴. 얼른 먹어요. 불평하지 말고요. 여기 있어요. 이거 드세요. 이거 쓴 약이에요? 상관없어요. 얼른 나으려면 먹어야 해요. 알았어요. 어? 어? 이거 맛있네? 그 비타민 좀 더 먹어도 돼요? 그래요. 정말 빨리 낫고 싶은가 보네요. 맞아요. 자, 이거 약간 넣고 이것도 약간 넣고 마지막으로 마술까지 부리면 뭔가 변하고 있어. 무슨 뜻인 걸까? 불길해 보이는데? 어, 엄청 튀었네. 아무도 못 봤겠지? 으아! 내가 봤다. 화학은 나랑 영 안 맞아. 안 지워지는 건 아니겠지? 아직도 있나? 사람들이 쳐다본다. 이상하네. 시간 낭비는 그만해. 이런 연필깎이가 필요할 거야. 먼저 안을 비우고 자주 쓰는 파운데이션을 부어봐. 그리고 뚜껑은 닫고 다음으로 연필 끝에 접착제를 바르고 메이크업 스펀지를 붙이면 돼. 알았지? 다 싫다 싫어. 왜? 이걸로 가려봐. 정말? 멋진데? 한두 번만 찍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거울도 필요가 없겠어. 자, 나 이제 어때 보여? 저도 들어갈 준비 됐어요. 안 돼. 이거 안 보여? 음식물 반입 금지? 내 음료수를 어떻게 갖고 들어가지? 방금 큰 걸로 샀는데. 그럼 난 그냥 집에 가야겠다. 잠깐! 해결책이 있어. 내 스쿠버 장비를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지. 방과 후엔 여긴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좀 써야겠군. 이제 수영장 갈 준비 완료. 언젠간 이 장비가 이렇게 이용할 줄 알았어. 산소도 네온 주황색일 수 있다고요. 이건 대성공할 거야. 이제 내 차례다. 그냥 스쿠버 장비만 가져가려고요. 알았어. 들어가. 완전 속았다. 바보 아니야? 이제 좀 마셔볼까? 아, 쭉 둘이 마셔야지. 아. 이 표시 안 보여요? 음식 음료 금지. 오, 이런. 저 간호사가 간식을 모두 압수하고 있어. 정말 못되게도 생겼네. 저 불쌍한 여자는 간식을 다 뺏기고 있어. 잠깐만, 저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좋아, 트윅스, 너를 병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줄게. 이걸 이 목 보호대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 안에 아주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야. 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하지만 다쳐서 아픈 척 연기를 해야 해. 혹시 음식이나 음료 가진 거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괜찮다면 이제 이리로 통과해도 되겠죠? 하! 효과가 있었어! 난 천재야! 이제 M&M을 좀 먹어야지. 맛있어! 좋아,
딱 적정한 양인 것 같군. 잠깐만요. 음식 음료는 금지예요. 가지고 들어가는 거 없죠? 확인하는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더럽게 그건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전 갈게요. 너 왔구나. 내가 뭘 마시고 있는지 봐. 맹물이야. 대신 이걸 마시는 게 어때? 왜 내가 미쳤는 줄 알아? 그냥 물이나 마실래. 아, 나도 마시잖아. 정말 구역질 나. 아니야, 괜찮아. 날 믿어.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이거 사실 사과 주스야. 주스를 그냥 소변컵에 부은 것뿐이야. 이것 봐, 네 것도 하나 가져왔어. 알았다. 정말 머리 좋은데? 짠! 정말 맛있어. 내 얼굴! 어머나, 넌 정말 속물이야. 메이크업 브러쉬가 필요해. 이 가위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잠깐만. 내가 한 짓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이 연필을 손잡이로 써야지. 완벽해. 이제 파우더를 발라볼까? 제 브러쉬 어디서 났지? 아! 이 파티 음악 좋은데? 거기 잠깐. 음식물은 금지입니다. 뭐라고요? 내 케이크 팟. 알았어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먹어야 하나? 잠깐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스프링클스 등장. 비야, 내려라. 정말 엄청날 거야. 이제 일어나야겠어. 스프링클스 메이크업 완성. 다시 파티장으로 들어가 보자고. 저 이제 들어갈 준비 됐어요. 우와, 메이크업이 멋지네요. 음악 좋고. 아무도 안 보고 있지? 간식 좀 먹어볼까? 맛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뭐야? 화장품 금지? 어휴, 이건 최악이야. 락커에 넣어둬야지. 수업에 필요한 책들도 꺼내고. 어휴, 책이 너무 많아. 안 돼! 다 떨어뜨렸잖아! 저것 좀 봐. 돈이야! 운도 좋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두꺼운 책이 필요해. 그리고 책을 잘라야 하니까 가위도 필요해. 정말 귀여운 아트야. 내 컴팩트에 딱 맞는 크기지. 물론 다른 색깔들도 많이 있어. 정말 반짝이고 예뻐. 페이지에 그냥 붙여야겠어. 이 작은 거울도 필요할 거야. 정말 예뻐. 이제 다 됐어. 좋았어. 이제 수업 시간. 야, 너 정말 예쁘다. 화장을 해야지. 브러쉬 같은 건 필요 없어. 손가락으로도 괜찮아. 눈 화장도 빼놓을 수 없지.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우와, 정말 좋겠다. 나도 좀 써도 돼? 정말 고마워. 누가 오고 있네? 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전해 보이네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멋지잖아. 우와. 뭐지? 위험물 감지. 네?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물이 제거되었다. 고마워요.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니. 어디 간 거지?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 분씩 뽀뽀를 날려드릴게요. 뭐지? 내 립스틱이? 립스틱이 다 지워졌네. 준비해두기를 잘했지. 마이크의 뚜껑을 열어주면 숨겨진 립스틱이 나오지. 이제 다시 발라보자. 이제 됐겠지? 완벽해. 다시 공연을 해볼까?
좋아. 뭐야, 깜짝 놀랐네. 그나저나 얘들아, 오늘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볼 거다. 알았지? 오바하시긴. 연필은 다 준비했지? 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괜찮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내 특수펜을 써야겠군. 아주 특별한 펜 말이야. 하! 이 방정식을 풀어라. 아하. 제가 뭐 하는 거지? 아, 제이크? 예, 제이크. 쉿. 아,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참나. 다음에는 더 잘해봐. 이걸 쓸 수는 없을까? 자, 보여줘. 문제 없지. 저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악! 제이크, 당장 내놔. 이럴 수가. 안 됐다. 이게 다인데. 아직 안 끝났어. 밥이 좀 던져줘. 고마워. 그럼 가볼까? 그 단추가 어디쯤 있었더라? 빙고! 어디 보자. 뭐지? 우와, 엄청나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잠깐만요, 다 치울게요. 다 됐죠? 어? 써니도 컨닝 중이잖아. 나도 손 좀 벌려야지. 써니, 어떻게 하는 거야? 핸드폰 좀. 네 생각보다 간단해. 자, 여기. 우와, 고마워. 이번에는 안 걸리겠지? 케이스 위로 스크롤도 된다고? 이거 꽤 유용한데? 그만 이야기해. 안 걸렸다. A는 우리 거야. 이 반지 끼면 어떠려나? 꽤 예쁘네. 어허.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간식이지.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 같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와, 어떡하지? 제 초콜릿이에요. 규칙 위반이다. 감히 내 앞에서 초콜릿을 꺼내다니. 당장 내놔. 난 분필이나 꺼내야겠다. 왜? 쟤 뭐야? 입맛 버리겠네.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분필을 먹는 거야? 아, 놀랐어?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먼저 이런 빼빼로를 준비하고 위에 마시멜로우를 끼우는 거야. 꽂을 수 있는 만큼 꽂아도 돼. 짠! 다 됐으면 이제 박스에 넣어줘.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지? 너도 좀 먹을래? 우와, 고마워. 너 진짜 똑똑하다. 세상에, 분필을 다 썼잖아? 새 걸 꺼내야겠구만. 이런, 이게 마지막이었나? 어떡하지? 응? 애니한테 분필이 있잖아? 좋았어. 네? 네, 이게 분필인데. 빨리 다 먹어야겠다. 세상에, 제가 뭐 하는 거지? 가엾은 애니. 자, 여기 초콜릿 돌려줄게. 자, 시험 볼 준비는 모두 끝났다. 잠깐, 완벽해. 휴, 써니 안녕. 우리 오늘 시험 있지? 으악. 준비를 해와서 다행이지. 안녕? 뭐, 난 이 정도면 돼. 그래, 그럼 난 챙겨온 간식이나 먹어야겠다. 잘라볼까? 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뭐지? 내 연필!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잠깐 좀 빌리자. 뭐야? 이거면 될 거야. 꼭 연필 깎이로만 연필을 깎으라는 법은 없잖아. 잘 되는데? 와, 새 것 같네. 자, 여기. 으응, 제이크! 여기 음영을 더 넣고. 뭐야? 자, 이거 받아. 세상에, 나잖아? 거울을 보는 것 같네. 고맙긴. 고마워. 내 그림이 마음에 든다는 거지. 여기 가방 있으니까 검사하세요. 어디 보자. 좋아. 이상 없어. 들어가. 거기 잠깐 멈춰. 검사 좀 해보자. 어? 저건 뭐야? 코드레드! 긴급상황 발생! 얼른 데리고 나가요! 볼에다 화장품을 묻혀서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다니. 안녕? 화장 좀 고쳐야지. 립스틱을 다시 발라야겠어. 귀여운 볼에 키스를 했더니 지워졌어. 아, 훨씬 낫다. 이봐, 나 어때? 예쁘다. 그거 어디서 났어? 짜잔, 립스틱 신발. 자, 한번 써봐. 화장실에서 심심하시다고요? 이런 립스틱이 있으면 이 틱톡 꿀팁이 여러분의 지루함을 날려보내줄 거예요. 기다리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색깔을 입혔으니 물을 살짝 뿌려볼까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방법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바로 이거죠. 아직도 심심한가요? 정말 멋지죠? 잘 지냈지? 음악 좀 들어볼까? 너무 좋다. 나도. 이 비트 죽인다. 음악에 색깔을 좀 칠해볼까? 아, 좋지. 준비. 어, 거울이 어딨지? 저기 있다. 가져올게. 하, 됐다. 제대로 발라볼까? 됐다. 우와, 제이크, 화이팅! 안 돼! 이게 뭐지? 제이크, 그만해! 그만!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선생님, 규칙은 알지?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화장품을 숨겨야 한다고요? 모양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립스틱을 녹이고 금방이면 될 거예요. 멋져 보이죠? 다 녹인 다음에 주사기에 립스틱을 넣어주세요. 짜잔! 주사기를 채웠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필요없는 케이스를 써야 될 거예요. 이제 립스틱 홀더가 될 거거든요. 짠! 립스틱이 다 굳으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다. 써니, 당장 내놓으렴. 알았다. 윗입술은 못 칠했는데. 고마워. 이제 내 차례네. 아주 감쪽같지? 똑똑한 생각이었어. 난 윗입술도 바를 수 있다고. 모양도 꽤 멋지잖아. 뭐야? 너 완전 천재다.